좋겠다. 넌 2차 준비만 본격적으로 하면 될 테니까. 그치만 그것도 어디 과목이 만만하냐? 헌법, 행정법, 상법, 민법, 민소형법, 형소법, 법. 선량하게 산 사람들한테 무슨 법이 그렇게나 많이 필요하겠냐? 골치만 아프게. 다 필요하니까 만들어놨겠지. 아, 너 선택 과목 뭘로 하기로 했니? 사회법하고 경제언론. 외국어는 작년하고 같을 것이고. 아, 자신 없다, 다. 1차 시험에 너무 추정할 거 없어. 80점만 되면 되잖아. 그게 쉬워야지. 에휴. 다른 과 애들은 사은의 준비로 분주한가 보더라. 우리 과도 하긴 하겠지. 뭘 했다고 벌써 졸업인지. 암담하다, 암담해.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지 마. 습관되니까. 된다, 된다 하고 주문을 걸면 그대로 된다는 말도 있지 않니? 좋아. 그럼 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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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승 기원. 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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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감날이라 직접 가지고 왔어요. 저쪽으로 돌아가 보세요. 문화부 팻말이 보일 테니까.